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서 태어나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고걸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날도 두 사도가 무엇을 줄까를 기대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랍게도 그 즉시 다리에 힘을 얻어 그 자리에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성전에 이 소문이 퍼졌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나서서 긴급 체포합니다. 다음날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 성전을 소란스럽게 한 사도들을 재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서운 권위자들의 물음에 베드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노라. 공회는 제자들에게서 아무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뒤집어 씌워야 할 제목과 방법을 찾지 못한 제사장들은 다시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더욱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제자들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였고 산헤드린의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더욱 힘써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해집니다. 또한 어떤 두려운 상황도 다 이겨내는 흔들림 없는 뜨거운 신앙으로 충만해집니다. 당장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불집혀지는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보에는 아마 67절만 되어 있을 텐데요. 6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에로 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에게는 그 가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따뜻한 느낌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단어만 들어도 설레이는 분들이 있고 그 단어만 들어도 힘이 솟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실까요? 지긋지긋한 단어, 정말 나를 피말리게 하는 단어, 그것이 때로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힘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정말 치가 떨리고 지긋지긋하게 여겨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버님 술 취해서 들어오십니다. 고성 방가를 하는 건 둘째치고 밥상을 둘러엎고 물건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와 저를 두드려 패서 온갖 벽지에 피가 튀기고 이런 날마다의 삶이 있었죠. 지금도 사실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새어머니의 비명소리,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소리, 그것이 여전히 제 귓전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일찌감치 중학교 때 가출을 했었죠. 그리고 삐뚤어져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일삼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살쯤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다정하게 한 가족이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제 인생에는 없었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는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한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일가족이 식당, 교회 구내식당에서 그렇게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지? 그날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게도 가정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따뜻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금 저는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가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해피홈 기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가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폈고 오늘은 그 아들 이삭으로 이어진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삭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짐이 아니라 힘을 주는 가정이더라.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제가 동화를 한 편 만들어 두었는데요. 잠시 우리 동화를 듣는데 여러분이 한번 눈 감고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들려주시죠.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어머니, 제게는 한없이 다정하셨던 분, 그리고 우주 같았던 분, 그분이 떠나시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넉나간 사람처럼 멍한 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힘을 준 사람, 선물처럼 찾아온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상심한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힘을 내도록 격려해 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행복했던 우리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5년, 10년, 20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걸 포기할 때쯤 드디어 우리에게도 선물이 찾아왔어요. 허허, 쌍둥이네요. 한 번에 두 녀석이라니. 큰아이는 벌거스름에서 에서라 불렀고 둘째는 야곱이라 지었어요. 한 배에서 낳았는데 어쩜 그리 서로 다른지 신기하더군요. 두 녀석이 뛰노는 걸 보니 안 먹어도 배부르네요. 하나님은 두 아이들이 두 국민이 될 거라 기뜸해 주셨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혹시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죠? 해피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가정, 고통스러운 가정, 짐이 되는 가정, 힘 빼는 가정이 아니라 힘을 주는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 67절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6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저는 마지막 절에 뭘 얻었다 그래요?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상심 가운데 있는 이삭, 그런데 그 아내를 드리면서 그 아내를 통해 위로를 얻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힘을 얻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가정은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부부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우리 또 자식끼리 서로 그렇게 위로가 되어주어야 하는 가정이 되어야지 이 꿈이 품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서 이 이삭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63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의 처가 될 그 리브가를 마중하러 나아가서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장면 나옵니다. 자, 멀리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먼 길을 하란으로부터 온 이 리브가 역시 그렇게 자기를 마중하러 온 남편 될 이삭을 보면서 단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서로에게 서로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않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에게 뭐가 있을까요? 환영이 있어요. 웰컴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끼리 서로 웰컴이 있어요. 또 부모가 자녀를 웰컴해줌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웰컴해줌이 있어요. 또 자녀들끼리 서로서로 그렇게 환영해주는 웰컴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고 또 환영을 해준다는 것, 그것은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돈 들어가지 않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가성비짱, 돈 안 드리고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영이라는 거죠. 그렇다네요. 심리학자들은 집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두 가지가 높대요. 하나는 뭐냐면 자아감이 높대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높대요. 이 두 가지가 의외로 가정 안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높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집에 들어오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투명인간이 뭐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인지가 없는 것을 말해요. In and out, 햄버거 혹시 드셔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유명한 햄버거입니다. In and out,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를 담아서 인앤아웃이라고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와고 나가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들어가고 나가고에 뭐가 있어요? 열렬하게 환영해 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그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 별것 아닌 일이 우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투명인과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일이 우리에게 뭘 주더라? 힘을 주더라, 힘을 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집에 들어오면 누가 환영해 주느냐? 누가 환영해 줘요? 개님께서 환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요, 내가 할 일을 누구에게 지금 전가한 거예요? 반려동물에게 대신 맡겨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개밥집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일부 예배 때 양해를 드렸으니까.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물리법칙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까이 하면 뭔가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가 멀어질까요? 마귀가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누가 멀어질까요?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아지를 가까이 하면 누가 멀어질까요? 예? 예, 그분이 멀어지는 거예요. 제 막내딸 아이가 껌딱지였잖아요. 저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졸졸졸 쫓아다니고 아빠밖에 없어 뭐 이렇게 했던 애가 우리 집에 강아지가 들어오는 순간 껌딱지가 떨어져서 다른 데로 붙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로 붙었을까요? 그 이름이 라온인데 즐거움을 그 강아지에게서 느끼더라고요. 그러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그렇게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환영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람을 제발 환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그 환영 우리 가족에게 있게 되길 바래요. 넓은 의미에서 환영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성공한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것도 환영입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환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을 때 격려하나요?
우리는 성공했을 때 기뻐해주나요? 아이가 59점을 받아왔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점수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심지어는 나 같으면 나가 죽겠다. 실제로 강남에서 전교 2등인 아이가 성적을 전교 2등을 받아왔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 같으면 나가 죽겠다. 2등이 뭐냐, 부끄럽게. 그래서 걔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런 심각한 일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는 힘을 돋구는 사람인가? 힘을 빼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족 안에서 환영을 받으면요, 가족 안에서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요, 세상에서 싸울 힘이 솟구친다 그래요. 문을 나갈 마음이 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도 투명인간 취급당하면요, 그 사람 밖에서도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어디 있겠어요? 자아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바닥인 마음으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설문조사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상처받는 말이 무엇일까? 부담스러운 부모의 말이 무엇일까?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자료 띄워줘 보시면 유아 취급형이 있어요. 넌 아직 어려서 못해. 과한 기대형이 있어요. 넌 우리의 기둥이야. 이러는 순간 갑자기 인생의 무게감이 막 느껴지는 거죠. 무시형이 있어요. 조그만 게 벌써 겉멋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 입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옷 잘 입는다. 해주면 될 것을 겉멋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조그만 게 혈연 연계형이 있어요. 널 왜 내가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협박형이 있어요. 셋 셀 때까지 해야 돼. 하나, 둘, 셋 해보신 분 있죠? 네, 손 들지 마세요. 회개해 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저도 해본 것 같아요. 회개할게요. 비아냥령이 있어요. 그렇게 까불다가 다칠 줄 알아? 응석수용이 있어요. 이거는 좀 너무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다 해줄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헬리콥터. 비교형이 있습니다. 걔는 학원도 안 다니고 1등 했다는데. 이거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돈타령형이 있어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리고 강요형이 있습니다. 학원비가 얼마인데 수업을 빼먹냐? 수업을 빼먹냐?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표현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한다고 애가 달라지든가요? 이런 말 한다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이고 관계는 더 악화되는 거죠. 자, 애들만 듣기 싫은 말이 있느냐? 우리도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듣기 원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된 자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엄마, 아빠, 자녀라서 너무 행복해, 사랑해, 고마워. 이게 1, 2, 3이에요. 애들은 무슨 말 듣고 싶어요? 똑같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잘했어. 항상 사랑한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거 돈 안 드는 말이죠. 돈 엄청나게 드는 말이죠. 왜 답이 없으세요? 돈 엄청나게 들죠? 돈 한 푼도 안 들죠? 근데 우리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서울시에서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남자, 여자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어해요?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대요. 사랑해라고 하는 말. 그런데 우리 사랑해 서로 얘기합니까? 안 하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보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뭐 남자나 여자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거 가족끼리 듣냐고요. 이런 말 하면 뭐라 그래요?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는 거죠. 오늘 숙제,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사랑의 낯간지러운 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요, 불임이라는 문제가 찾아와요. 20년째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응원이 됩니까? 본인도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지만 아내도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해피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주보고 소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하는 가족이 되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셔야 되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집에서 힘 빠지는 이유가 무언가? 첫 번째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투명인간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말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모습이 역겹고 하나님이 괘씸해서 말을 흩어버립니다. 인류의 말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지점이죠. 근데 그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그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들 아내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대요. 말이 안 통한대요. 우리 서로 입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말이 통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삭의 가정의 위기는요, 저는 25장 28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가 좋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 거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아들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런 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서로 입장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차가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면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맞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대화를 안 해요.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고 너는 너대로 좋아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점점 더 말이 안 통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가면 부부라고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한 20년 됐나 봐요. 그때 이미 집안에 서로 살고 있으면서 대화 한마디 안 하는 그 가정을 폭로하는데요, 사람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침묵하게 됩니다. 고요해요. 집안에 고요합니다. 말이 상실되는 거죠. 대화가 상실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할 말이 그래도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밥을 먹으라고 하든지. 근데 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에? 해보셨구만요. 까똑까똑까똑 되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서 왜 까똑이 돼요? 밖에 있는 사람하고야 까똑을 할 수 있겠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끼리 왜 까똑을 하냐고요? 그걸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면 들릴 거리를 까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한테 까똑을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에게 까똑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해요. 배우자 자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TV를 향해 있고 그리고 폰을 향해 있고 유튜브를 향해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향해서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점점 더 바벨탑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대폰 내려놓으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얼굴을 서로 보셔야 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마 굉장히 낯설 겁니다. 안 해보셨으면. 점점점 아시죠? 점점점 계속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대화라는 건요, 가정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요, 이게 대화는 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네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물어줌이 필요해요. 질문. 사소한 것 하나하나 물어봐 주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 그 왜 얼굴 표정이 어두운지도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지 않겠어요? 뭐 하나 변화 하나를 다 물어봐 주는 거, 사소한 것 물어봐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가는 문이 열어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요셉이 뭐 하느냐면요, 어떤 날 들어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으면 될 일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사색이 되게 되세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그때 말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그가 총리로 가는 물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족의 상한 마음 살펴주면서 물어봐 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들어주셔야 돼요. 경청. 경청이라는 것은 몸을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안 되는 사람의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뭘 자꾸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한 번씩 구박받는데 말하는 사람 바라보셔야 돼요. 시선을 그에게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해주셔야 돼요. 속상한 거 담아두지 말고, 특히 남자들 그게 뭐가 힘들어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어려운 거 또 기도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줄 유일한 배우자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털어놓은 거 가지고 대화를 나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우리 같이 22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의외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있어요. 여기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작년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린 구체적으로 이런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약만 다시 해놨는데 자세한 것은 그 QR코드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위로하는 말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군요. 이건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격려하는 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힘내요.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이럴 때마다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부탁하는 말 어떻게 해요? 뭐뭐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명령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한마디 좀 더 얹어주면 기분 상하지 않을 일을 우리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서로에게 말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영양가 있는 말이 많을까요? 영양가 없는 말이 많을까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행복한 가정들은 쓸데없는 말이 난무해요. 쓸데없는 말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TMI다 그래요. TMI가 뭐예요? Too much information. 안 물었어. 안 궁금해. 근데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더라. 저는 원래 성격상 길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장황하게 말하는 거 안 좋아하고 아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보통 여성들은 서론 본론 결론 쫙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요? 듣다가 결론만 말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게 바로 이 해피홈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배우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다 들어주고 저도 수다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둘이 얘기하면 막 몇 시간씩 얘기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자, 이 얘기는 부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사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합니다. 요즘에 아이를 안 낳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주면 아이들 낳을 것 같으세요? 정책이 만들어지면 아이를 낳을 것 같아 천만에요. 1세대 부모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일들인 겁니다. 행복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줄 수 있길 바라요. 그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호호하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시덥지 않은 말 잘 들어주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양가 없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 때에도 힘든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시덥지 않은 얘기 많이 할 때가 언제게요? 유치원 다닐 때잖아요. 별의별 걸 다 얘기해요. 막 집에 그 유치원에서 있었던 얘기 다 시집 걸 다 얘기해. 아, 정말.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야 귀찮아. 그만 얘기해. 근데 얘들이요 집에 있는 것도 가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유치원 선생님들 진짜 무서운 분들이에요. 다 알고 있어 우리를. 그런데요 그때 귀찮다고 시끄럽다고 무시해버린 게 결국 이 아이의 입을 닫게 돼요. 이 아이의 입을 닫게 돼요. 그때 잘 들어주면요 사춘기를 지나서 다시 돌아와요. 사춘기 때는 죽어도 말 안 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죽어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힘들 때 그걸 꺼내놔요. 힘들 때 꺼내놔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 잘 물어봐 주시길 바라요. 자꾸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남편들 마음을 열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가족교회 말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교회 하십시오. 가족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밤이라도 하세요. 정해놓고 같이 그런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 어려우면 어렵다, 기도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먹고 노는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일로 말미암아서 돈은 벌었지만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소개해드렸던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책, 그 책 저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건강을 잃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는 잃어버리게 된 거죠. 뒤늦게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공간에 있다고 한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공간에만 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듯 가면 부부, 그냥 공간에만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친한 척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딴 세상인 거예요. 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다는 건 함께 먹을 줄 아는 거고요, 함께 놀 줄 아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핵 가족의 시대를 넘어서 핵 개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사적인 공간과 그리고 시간을 침해받고 싶어하지 않은 시대예요. 이걸 가리켜서 핵 개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핵 개인의 시대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인 가정을 깨뜨리는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이 핵개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셔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핵개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깨뜨리는 거죠. 그걸 뭘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개인이 아니어야 해요. 함께여야 해요. 함께여야 해요. 이삭의 위기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저는 27장 4절을 보면서 아, 이 가정에 바로 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가서 잡아와라, 그럼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노라. 혼자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여기가 문제 출발점이에요. 의외로 이 이삭의 가정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요, 먹는 문제로 두 형제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함께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먹을 줄 안다는 건 그 안에 교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먹고 놀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려요. 무엇이냐면 우리 책자에 보면 맨 뒤에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김의수 소장이, 저는 한 20년 전에 이분 얘기를 좀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 기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그 당시에 5만 원씩 모았대요. 형제들 전부가 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휴가 때 날짜를 잡아가지고 최고급 호텔에서 럭셔리하게 호캉스를 즐긴다는 거예요. 가성비? 여러분, 가성비 따지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굳이 가성비를 가야 돼요? 모아가지고 함께 그냥 막 행복하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는 날, 그게 가족의 행복감을 더 높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 있어요. 그렇게 가족이 행복하게 먹고 놀 때에 내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방식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22페이지 다시 가보십니다. 먹고 가, 놀고 가, 여행 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남편이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애가 좋아하는 거 다 따로따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서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식, 다음번에는 중식. 저희 막내는 이걸 포기를 못해가지고 아직 덜 거듭나가지고 횟집에 가는 거를 별로 힘들어해요. 그래서 초밥집에 겨우 가가지고 걔는 초밥을 안 먹고 꼭 계란 초밥을 먹어요. 횟집에 가가지고 계란 초밥을 먹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희생과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냥 희생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참아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놀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싶은 가정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방식을 희생하셔야 돼요. 제발 내 방식을 좀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의무감과 책임감에 와야 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니까, 또 남편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내이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오고 싶은 곳,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러려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세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환영해 주셔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먹고 노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힘이 되고 계십니까? 짐이 되고 계십니까? 저는 저의 원가정은 너무너무 큰 무거운
짐이었더랬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짐인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는 싱글 가정도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집을 가면 꼭 배탈이 나요. 명절 때 가면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꼭 배탈이 나요. 배탈 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아버지의 폭행, 그 막 비명소리, 그 밥상을 마주하고 있으면 여전히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마다 꼭 얹혀요. 그러니까 배탈 나는 거죠. 이런 가정 안 되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고 이를 악물고 힘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 자신을 충격적인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폭력은 행사하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 탓인 줄 알았어요. 제 애들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누구 탓인 거예요? 저 자신에게 있는 죄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뀌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달라지니까 가정이 웃음꽃이 피게 되더라고요. 힘나는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내 안에 보혈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힘쓰셔야 되고 함께 먹고 놀 줄 아셔야 되고 환영받는 곳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담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담으며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드려요. 따뜻한 환영해주는 격려하는 응원해주는 그런 말이 넘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마주보고 터놓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소통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먹고 즐겁게 노는 행복한 천국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